네. 선생님이 손을 흔들면 우리 친구들도 손을 흔들면서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로 오늘 예배 가운데 귀하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주일이었을까요? 네. 여기 친구들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주일일까요? 네, 어버이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찬양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율동은 아주 간단해요. 손가락 다 있을까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린 예배에 드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네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 나와라 얍 하면 나와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나와라 얍.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일어나서 짠 하시면 찬양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할까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잘할까요? 한번 하나 둘 셋 짠. 오, 네, 찬양 나와주세요. 부담 가지 마시고요. 손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머니 나 아주머니 나 하늘이에요. 하늘에서는 죄송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아주 귀엽게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늘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주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는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를 좀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또 손을 한번 펼쳐서 우리 지금 성령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가정과 교회에서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자녀와 부모님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친구들 만나서 참 반가워요. 아,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부모님, 또 선생님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 오늘의 선생님이 오늘의 말씀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아멘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의 말씀 아멘. 네, 선생님 하나님 말씀하면 같이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이번에는 오늘의 제목하면 쭉 읽고 아멘 할게요. 오늘의 제목 시작.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모님과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또 지난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내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지난 수요일은 즐겁고 신나는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년부에서는 이때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담아서 영상을 했는데 많이들 많은 가정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후에 반별로 이제 영상을 함께 보고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몇 가정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유영찬. 영찬아, 아빠는 우리 영찬이를 완전 사랑해. 영찬아, 항상 고맙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 사랑해. 사랑하는 우리 아들 유지상, 아빠의 축복을 받아라. 얍. 엄마의 축복을 받아라. 사랑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인 산여라. 산여라의 모든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축복할게. 항상 건강해야 돼. 파이팅! 박수! 지혜롭고 마음이 착하고 사랑스러운 지민아. 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해. 지민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는 유아야,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아빠는 그냥 항상 고마워.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자랑스럽단다. 사랑하고 축복해. 유아야, 안녕. 예건아, 엄마 아빠의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예건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축복해. 사랑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든 엄마 아빠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또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영상 속에 부모님 중에서요, 교회 나오지 아니하시는 아버님도 계세요. 다음 주 예배에도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신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날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심.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도록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전한 사도바울과 같은 사도바울 선생님과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 선생님도 변화되기 전에는 최고의 이름난 가말리엘 학자 밑에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때 변화되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성령님을 받았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되도록 해주세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가 없는 거룩한, 죄가 없으신 거룩한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에 속한 시기, 질투, 미움, 짜증, 불평, 거짓말, 미디어, 게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의 까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도 없고 돈으로 그 무엇도 돈으로 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또한 성령님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항상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뜻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게 하셔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까 말씀에서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들을 완전히 다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마음이 착하든 마음이 좀 나쁘든 죄가 많든 아니면 죄가 좀 적든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 죄사함, 자유, 기쁨, 평안, 지혜, 능력, 믿음 등 이 모든 좋은 것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사단마귀는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의 믿음을 훔쳐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도둑과 같아요. 우리를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지도 못하니 너를 미워하셔. 너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라면서 계속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가 속지 않도록 실제로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세있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도와주세요. 기도할 힘과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선생님도 여러분처럼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 기도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과 깊은 마음과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가까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의 까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날마다 새벽 예배에 가서 감사와 찬양과 눈물로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기도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 읽기, 큐티, 말씀 암송, 그리고 기도로 많은 친구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의 까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실제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조용히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한마디씩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마치고자 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까만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